개정된 취득세 때문에 희망을 잃었다는 2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집안을 둘러보니 곧 이사를 할 것처럼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짐을 항상 싸둔다는데요. 전세금이나 월세 올려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못 모으겠고 사실 제가 여자 혼자 하니까 이렇게 빌라에 살고 이런 게 되게 위험한 것도 되게 많고 좀 불안정하거든요, 삶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진짜 무리해서라도 일단 사놓고 이제 좀 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퇴근을 하고 항상 부동산을 들렀다고 하는데요. 이제 6월, 7월 때 이제 마음이 잡혔거든요. 어디 지역에 어느 가격대로 몇 평대를 해야겠다라고 딱 정했는데 그게 7일간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불안해서 취소한 아파트 계약건만 3건. 만 30세 미만 미혼은 부모님하고 합산세대로 봐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님과 합산세대로 본다는 취득세 기준. 아무리 세대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인정이 돼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8%, 12%를 내라는 거는 그게 현실적으로 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세금 때문에 집 못 사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죠, 희망 없이. 하지만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먹을 수 없으니 결혼해라라는 건데 억지로 결혼해라고 떠미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싱글스 아니냐,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1년 넘게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유리 씨. 저희 회사 내에서는 한 2년 정도면은 사실 신입 사원들을 위해서 기존 사원들은 기숙사를 좀 나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룰인지라 올해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매일 부동산 매물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제 곧 부모님들도 9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두 분도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지금 알아봐야 하는 둘 다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또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들이 걱정하는 취득세에서 한 세대의 기준, 작년 말에 발표된 취득세에 관한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라 해도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한 세대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20대 청년들은 과도한 취득세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8일 전체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올리는 취득세 감면 지방특례 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집이 있으신데 30세 미만의 자녀가 자기 소득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고 세대가 집이 분리되어서 주거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부동산 정책 변화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어서 조금 희망적인데 국민적인 합의를 더 거쳐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긴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루빨리 부동산이 안정돼서 편안하고 아늑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